이런 배치에서 3뱅크 샷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요. 내 공이 첫 번째 쿠션과 가까워서 3뱅크 샷을 쳤을 때 득점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가 수비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. 하지만 앞돌리기 대회전이라면 운이 좋다면 득점이고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어떤 회전과 당점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게 되면요. 원 쿠션, 투 쿠션이 연속으로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투팁 정도의 옆회전이 생기고요. 하단 당점은 상단으로 바뀌어서 3쿠션으로 향할 때 휘면서 각도가 만들어집니다. 그러므로 처음부터 회전을 넣는 것은 짧게 실패하게 되는데요. 무회전으로 그리고 중하단 당점을 사용해서 두께만 집중해서 잘 쳐서 득점하는 것이 좋습니다.